가평군 청평면을 지나다 보면 주인은 없고 농특산물만 올라가 있는 가판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시험 삼아 해봤다는데 의외의 호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놓인 좌판이 하나 눈에 보이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키운 것으로 보이는 고추, 그리고 호박, 가지, 뭐 오이, 그리고 이 지역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개복숭아로 만든 발효액 등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 현금 계산대라고 써 있는데 이곳이 아마 이 값을 치르는 이른바 돈통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그 호명리 마을회가 매주 주말을 맞아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무인 가판대라고 합니다. 이 호명호수나 북한강 레저타운, 수상 레저타운 등 인근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된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50만 원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식구들 먹이려고 텃밭에서 키운 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수확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곳 주민들 상당히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네. 자, 이 그 무인 가판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농산물 자판대가 7년 전이나 8년 전에 먼저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그때 활용을 못하고 처박했던 거를 갖다가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저희 마을 입구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주민들 반응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양이 많거든요. 아무리 텃밭에서 키워도 네네. 이 농산물이라는 게 양이 많이 나와서 네. 본인이 드시고 남는 걸 가지고 이쪽 자판대에다가 무인으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아, 사가시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저렴하고 너무 좋아하시죠. 네, 마트보다 네. 훨씬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보신 것처럼요. 이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농특산물 판매, 무인 판매 대해서 거둔 소득의 10%를 이웃돕기나 그리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